제가 보기에는 가장 유력한 분이 민요한 전 혁신위원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중간에 이제 혁신위가 조기 종료되긴 했지만 혁신위 방향에 대해서는 대체로 적절했다는 평가가 있고 또 당장 비대위원장으로 올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죠. 파란 눈의 한국인, 미국계 한국인이라서 상대적으로 공정할 것이라는 그런 이제 국민들의 인식도 있고 또 혁신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론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알려진 팩트는 아니지만 김한길 이제 통합위원장하고 또 가깝다. 그래서 인류한 혁신위원 전 혁신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오게 되면 이를테면 이제 김한길 인류한 공동 비대위원장 성격도 갖게 된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일단 검사라는 태생적 한계, 이제 윤 대통령도 이제 검사 출신이고 이러니까 이런 이제 비판도 여전히 나올 수 있고요. 또 이분은 지금 후임자도 결정이 안 됐잖아요. 네, 그래서 차기 법무부 장관이 지명이 되고 이 사람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 때문에 당장 비대위원장으로 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최소한 연초까지는. 그래서 현실적인 카드는 아닌 것 같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일단 지금 장관직을 계속 수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마도 이제 인사청문회가 이달 말쯤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온다 해도 이제 공백 또 있고 그리고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는 차기 주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비대위원장으로 적절하냐 이런 논란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선대위는 한동훈 체제로 간다고 봐요. 몇 가지 그런 이제 여건인데 첫 번째는 이게 영남 지지를 받고 있다. 영남 지지를 받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보수 원류의 지지를 받고 있는 거죠. 게다가 2030의 지지도 일부 있어서 어느 정도 물론 한계는 있지만 확장성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봤던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범여권의 차기 주자 1위잖아요. 부동의 거의 1년 이상 1위를 달리고 있고 전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장관이 이제 당을 이끌 수 있는 유력한 사람으로 봤고 뭐 이번에 저는 비대위원장이 안 되더라도 이제 뭐 공간위가 꾸려지고 그다음 선대위가 꾸려질 텐데 여기에서 인요한 원희룡 한동훈 이런 이제 선대위 체제가 가더라도 원톱 역할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들어요. 세 사람 다 이제 결국은 이제 친윤 이기 때문에 과거 전력이 어떻게 어찌했던 간에 국민들이 보기에는 별로 이렇게 변화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공천도 혁신 공천을 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점은 좀 각자 다 마이너스 요인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뭐 김한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좀 이렇게 고령이시잖아요. 그래서 젊은 그 혁신 인재들 영입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 그 양평 관련한 논란 그때 좀 이미지가 많이 좀 손상된 측면이 있죠. 그런 이제 불리한 점이 있고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제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검찰공화국이라고 하는 이미지 또 친윤 공천을 강행할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 그런 거를 불식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도 거론이 되는데 그분은 친윤이라고 분류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뭐 절반은 친윤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혁신위원장 하면서 보인 일련의 행보 때문에 이제.